아니에요. 뭐가? 비오는 산에 둘이 있는 거야. 그때랑 다른 게 있지. 네가 봤다는 검은 장갑. 비가 오고 있었다 그랬지? 예. 조심해. 범인은 널 노리고 있어. 왜? 무슨 일 있어? 피해자들 말이에요. 전부 95년 부원계곡 수해랑 관련이 있었어요. 죽은 현수 아버지도 수해 때 돌아가셨어요. 저도 남겼습니다. 범인이 그 수해 사고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무슨 일 없었어요? 범인이 이런 일을 벌일 만한 그런 일이요. 사망하신 아드님과 며느님 앞으로 사망보험이 가입돼 그런데 있습니다. 이런 재해사망의 경우 몇 가지 절차가 필요했어요. 자살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. 수해는 자연재해야. 범죄랑은 상관없어. 그렇게 많은 비가 쏟아질 거라는 걸 안 사람은 없어. 그날 하필 그 시간에 산에 있었던 것뿐이고 운이 나쁜 선택을 했던 것뿐이야. 우연에 우연이 겹친 거지. 오늘 마찬가지야. 산에서 누군가 사고를 당할 수도, 죽을 수도 있어.